안녕?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었구나.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좀 힘든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힘내요. 그럼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비록 지금 나한테 힘이 없지만 언젠가는 그 힘을 갖게 되는 날이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럼요. 전 당신입니다. 분명 이렇게 힘든 날이 아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래서 아까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힘들어하지 마요. 혼자 힘들어하거나 감당하면은 더 힘들어져. 가끔은 누군가한테 용기 내서 말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다. 억지로 말안 해도 돼요. 굳이 얘기할 싫으면 담아두는 것도 괜찮으니까. 당연하지. 난널 당연히 믿으니까. 나이? 예선 오빠 같은 분이면 당연히 믿지. 예선 오빠가 누구냐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뭐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아는지 진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너무 진짜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현재 유튜브에서 문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아빠가 ASMR 하시던 분인데, 아마, 아빠 ASMR 들어보신 분은 다알 거야. 지금도 아빠 ASMR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이게 지난달 2월달에 새로운 거 하신다고 해서 멋진 걸로 아마 보여드리겠지. 아빠 ASMR도 하고
당연하지. 아무튼 그분처럼 좋은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고민 같은 거 없어? 고민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느 시간만 갖고 있는 거 있을 거 솔직히 난 고민 상담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조금 해봤거든. 고민 상담도 조금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솔직히 나보다는 고민 상담 잘 하시는 분 있지. 아까 내가 말한 분 있잖아. 내전 아빠라고. 현재 아빠 ASMR로 하고 계신 유튜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잖아. 그 문장님. 그분은 아마 저보다 아마 나보다는 아마 더 잘할 거야. 고민 상담 자체는. 한번 받아보면 알 거야. 진짜 너무 마음도 좋으시고 그 마음도 어떻게 헤어주시는지 솔직히 나도 작년인가? 2019년에 솔직히 처음 만났어. 아빠 ASMR로 처음 만났는데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만큼 말로 다 표현을 못하지 나는 대한민국 이제 거의 목소리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가 진짜 목소리는 좋아 그분 진짜 우리 내선 오빠가 목소리는 진짜 좋아 내가 목소리에 반했잖아 맞아 너무 좋아서 나도 그 목소리 매일 듣고 싶어. 솔직히 집에서는 거의 한숨만 나올 정도야 나는. 거의 한숨만 나와. 근데 나보고 예전에 우리 사생전에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젊은 게 벌써부터 한숨 쉬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내가 17살 때인가? 지 20살 되기 전에 내가 철이 들었어. 철 내가 좀 일찍 든 편이야. 어떻게 보면은 17살에 철이 들었는데 그때 17살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철이 일찍 드는 바람에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치 뭐 많이 힘든 건 아니지? 그럼 다행이지. 언제든 힘들거나 괴롭거나 슬프면 찾아와.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는 해.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맞는데 그치 많잖아 나보다 더 잘하는 분도 많은데 그래도 나 찾아주신 분들은 거의 내가 진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고 한분한분 소중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 너도 소중해. 왜 소중 안 하겠어? 너도 소중한 사람이고,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잖아.
누구나 다 생명은 다 똑같아. 소중하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야. 다들 다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똑같아. 비록 동물하고 식물은 다르잖아, 사람하고. 맞아, 동물들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오른쪽을 내어서 그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잖아. 반면에 식물들은 말도 못하지, 그치? 표현 자체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치? 잘하는 모습 변화로 보여주잖아. 그게 아무래도 식물들이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 자신들의 모습 하는 거야. 이제 싹 씨앗 하나를 흙에다가 딱 심어서 그게 자라기까지 한 몇 년씩 걸리잖아. 그치, 이게 씨앗 하나가 이게 자라려면 적어도 몇 달에서 뭐 길게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적어도 몇년 이상 걸리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야.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누군가가 좋은 말만, 좋은 말 해주고, 이제, 좀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이렇게 옆에서, 이제 그치,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은 사람도 바뀌게 돼. 만약에 그 반대면 어떨 것 같아?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만 듣고, 상처 받고, 있고, 또그안 좋은 일, 그런 것만 계속 듣다 보면 이 아이가 당연히 삐뚤어지고, 그치, 반항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어. 그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 같은 거할 때는 항상 조심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얘가 저번 달에, 2월 달에, 실은 2월 달에, 내고 낸산 아빠한테 내가 그 말을 잘못했어. 실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고 실수로 내가 아빠한테 말 잘못해가지고 아빠가 화가 나신 거야. 많이 말고 조금 화가 나셔가지고 아빠가 좀 기분이 안 좋으셨대. 상처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이제 나도 이제 앞으로는 항상 조심한다 해도 나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는 조심하고 상대방 입장, 그치?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을 해서 그치 얘기를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솔직히 선뜻 말하기가 솔직히 좀 꺼려졌거든. 왜냐면은 상대방 기분도 생각 안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서. 그래서 상대방 그치 입장 생각하고 기분 생각하고 이제 말하다 보니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게 된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맞아,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똑같은 존재 같아. 비록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그치? 맞아.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괴롭힘 당하거나 힘들어. 그리고 이제 진짜로 이제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거나 하는 것도 아마 다 똑같을 거야. 누구나 다. 나도 그랬거든. 나도 20살 되기 전에 이 10대 때 있는데 진짜 너무 괴로웠어. 진짜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아무도 내 얘기는 안 들어주니까 진짜 죽고 싶다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죽고 싶다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진짜 스스로 죽으려고 자살 시도 몇번 했을 거야, 내가. 칼 갖고 손목 끊어보려고도 했었고, 동네, 절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도 해봤었고, 또 뭐, 교통사고도 당해봤었고, 어렸을 때. 자살고 확 죽어버렸다.
그렇게 생각되고 뭐 2년 전 얘기가 좀 많이 든것 같아. 지금은 좀 뭐랄까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생각 자체가. 뭔지는 모르겠어. 왜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손아빠이신 문창님 만나고 나서 조금 변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작년에 이제 내가 솔직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손아빠한테 얘기를 했었거든. 아빠가 너무 힘들었다고, 괴로웠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그런 나쁜 놈 나중에 참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 진짜 고맙습니다. 아빠 덕분에, 13년 만에 그 악연의 고리를 끊었다고, 그 고리, 그걸 끊었다고, 너 얘기, 한 거야. 진짜, 그, 그것 때문에 진짜 좀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 다 지난 과거긴 하지만, 안 그래? 나도 그렇지. 너도 과거에 너가 있었으니까, 너가 있잖아. 과거에 너가 있었으니까 지금의 네가 있는 거잖아. 맞아. 과거의 나 자신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 자신이 아마 존재하는 거겠지. 만약에 과거에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없었겠지. 존재 자체도. 그렇겠지? 언제든 힘들거나 괴롭거나 슬프면 찾아와도 돼. 내가 조금이나마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줄게. 사실 난 얘기 들어주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누구와도 비슷한 일 같은 건 아마 다 겪었을 거야. 나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치? 누구나 다 비슷하게 아마 겪었을 거고, 똑같을 거야. 그치? 많이 안 힘들었으니까 다행이다. 힘들지만, 항상 좋은 일,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해. 알았지? 지금 이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그땐 아마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날, 좋은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활짝 웃는 이 모습 한번 보고 싶어. 웃는 것도 좋잖아. 맞아.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다들 많이 수고했고, 내일도 화이팅. 내 옆에 있다고? 옆에서 응원한다고 생각해. 그래.
늘 행운 가득하고 네이클로버처럼 예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모두들. 알았지? 힘들면 찾아오고 얘기는 들어줄 테니까, 고민이든 다른 개인적인 일이든 들어줄 테니까, 알았지? 고민 말고, 고, 오케이? 안녕, 다음에 봐. 빠이.